아우 촉수 씨. 잡아보고 싶다. 하나 잡아볼까? 레벨도 비스무리한데. 이것도 다 경험이야. 저장됐겠다. 어디가 사이드야? 해주고 빔 발사. 오, 좀 많이 단다. 천씩 단다. 이 정도면 쓸만하네. 방폭화. 아오. 나 힐. 힐. 눈꽃만큼 난다, 진짜. 140다. 140차, 140. 단 게 아니고. 와, 씨. 아. 이거는 좀 멀리 떨어졌어야 했나 보다. 잘하면 잡았겠는데. 어디야 너? 원래? 어. 어. 한 번만 더 도전해볼까요?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촉수 녀석 저거. 프론트 스팟 하나만 더 찾으면 한번 잡아볼까? 거의 다 왔는데. 근처에 세 개쯤이 보이는데 어디 있을런지. 와, 여기 또 넓다. 저건 뭐야? 사람 모양이야? 아닌가? 무슨 인공구조물 같은 빨간 게 뭐가. 물도 빨개 여기는. 응? 뭐지? 왜 물이 빨개? LCL이요? 아, 하나 위에 있다. 위에 있는 거는 뭐 버스 타고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. 뒤에는 올라가, 아니 못 올라가나 이거? 뿌리 타고 올라갈 수 있다면 뿌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역으로 돌아가면 되나? 뭐야 여기. 일단 하나는 여기 있고. 여기는 뭐 인공 건물이 있네요. 인공 구조물? 다리도 있네. 다리 건너편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을 텐데. 거기서 안 보이나? 그러면은 일단 다리 건너서 올라가서 볼까? 여기가 영 완전 딴판인 곳에 있어가지고 삥 돌아야 되고. 일단은 오른쪽으로 가자. 딱 보이네 저기. 저긴 뭐지? 이제 던전이 있을 것 같아. 이런데 봐. 틈새. 이건 없네요. 베이스 캠프가 있고요.
골도 안 돼 대기 타고 있고. 어, 여기서 북쪽에 보이는 커다란 폭포 위에 나무 뿌리 같은 빨간 게, 빨간 뿌리 같은 게 나 있는데 저게 뭘까라고 내가 묻고 싶어요. 그런 얘기도 하고 앉았는데 데이터 프로브 하나에 왠지 하나는 저 위에 있을 것 같다. 이쪽 방향에 하나 있는데, 이쪽 방향에 위로 올라가려면 일로 가야 되네요. 이 다리 불안한데. 어, 역시나 지키고 있잖아. 근데 너무 빠른 거 봐. 왜 이인아가 계속 어그로 끄는 거야? 그게 넌 너한테 일하고. 다운. 여기다가 빔. 이거 사이버 택. 힐도 해주고. 마무리. 좋아, 어떻게 한 마리 하면 될 것 같아. 어? 미라니움 상한치 넘어갔다. 그럼 잠깐만요. 미라니움 어떻게 하지? 이 상한치 초과하는 것들은 어떻게 잘. 아까운 것들 상한치를 좀 올려놔야지. 아, 이제 없구나. 뭐야, 어차피 못하네. 상한치 15,000. 마을 한번 갔다 올까? 마을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았겠다. 이 기회에 갔다 오자, 그냥. 미라니움을 정기적으로 구워주는 게 좋아요. 퀘스트도 한번 보고. 이 야광에서 되게 많이 왔는데 퀘스트가 없이 막 진행하니까 탐험하는 건 좋은데 뭔가 좀 더 동기부여 될 만한 게 있으면 좋겠어. 보람, 동기부여라기보다는 보람이 있다고 했나? 아무튼 경험치도 안 오르고. 일단은 투자. 언제 레벨 4되냐 이거. 원초의 평야 퀘스트가 있네. 황야 좀 받아서 할까? 이것도 암야의 숲에서 잡는 거. 암야리 야광의 숲에서 잡는 거 하나 있고. 수집해서, 설마 수집해 받아놔야지만 힘이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니겠지.
합시다. 근데 지금 거의 다 했어요. 19.6%예요. 좀만 더 탐험하면은 20% 찍고 다음 스토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쟤 또 있네. 죽어라. 우와, 딜은 좋은데 많이 못 썼으면 되지. 뭐야 방금 2만 데미지는 작곡한 건가? 22대 대. 좋은 무기 없나? 23레벨에 있는데 1레벨만 올리자. 여기 아까 전 보니까 감시 로봇 같은 것도 있고 잘 삥 돌아가면은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돌아가보자. 아, 왜 이러니? 삭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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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안 들켰다. 아싸. 근데 여기 완전히 그 이성인 구역이네요. 뭘로 가야 돼? 그냥 나중에 와야 되는 그런 던전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. 그리고 아까 전 그 뿌리 같은 거. 지금 보니까 눈 열고 있네. 뭐야 저거? 48레벨. 저 위로 올라가 볼까? 아, 근데 위에도 로봇 있네요. 레벨이 높으니까 상대할 수도 없고. 안 돼. 올라온 것까진 좋은데 저 위에는 못 올라가고. 어림도 없네요. 이거 딱 하나만 더 그 프론티어넷 구축하면은 개통시키면 되는데 이 인터넷만 까는 게 이렇게는 힘들 줄이야. 지금 내가 하는 게 거의 그거거든요. 기지국 설치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.
여기도 뭐 딱히 아 이거 서치 3레벨이네 이 길로 어 독데미지 같은 게 있네. 이거 메카니컬? 네. 다음 기지국 설치하러 가는 곳이 영 위치가 좋지 못하다.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이거? 어 데미지. 근데 어떻게 잘 돌아서 올라온 것 같긴 같아요. 어 어떻게 통과했네. 그럼 이제 어쪽으로 가지? 이쪽으로 갈까? 이쪽 위에 하나 있을 거야 아마. 어, 위험한 길이다 이거. 잠깐 이쪽부터 가자. 왠지 랜드마크 찍힐 것 같아. 어, 그렇지, 그렇지. 인터셉터의 문양이. 여기서 동쪽으로 가서 산길을 올라가면 그로우스의 거점에 도착해. 남쪽이구나. 어. 이건 큰 바위 요새라고 부른다라고. 오, 씨, 깜짝이야. 연판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야. 이 아래에 큰 동굴 조사하고 싶은데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방금 뭐였죠? 보였는데 갑자기 저 풀이었나? 튀어나오냐? 피해가야지. 피해가는 건 좋은데 이 뒤에 뭐 별거 없네요. 일로 가면 뭐 있나? 이쪽 가볼까? 아... 아, 한 마리 잡아, 그냥. 두 마리면 아니면 돼. 다른 애들이 뭐 꼬이거나 하지 않으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. 죽어라 레이저. 여기도 일어나겠지? 너 일어날 거지? 그렇지. 그걸 봤더라. 그래 레이저 한 방이 꽤 세네. 걱정 좀 하니까. 랩제 22오. 아 근데 랩제 20인 좋은데 여러분 이런 거 끼는 거 원하지 않죠? 나도 아무리 방어력이 높아도 이게 더 방어력이 높을 거라 믿고 있어. 그런 거로 따내줘야지.
아 근데 방어력 진짜 높다. 30이나 하냐? 나랑 방어력이랑 얘랑 이 두껍기 분이랑 방어 차이가 30이 거의 차이가 나요. 무기 같은 거 더 얻은 거 없나? 헬멧. 23짜리 헬멧. 헬멧이 칼. 아 이거 괜찮다. 체력 올라가네. 일이나 설정 거의 안 만져줬는데 그게 괜찮나 모르겠어. 칼이랑 좋은 거 나오니 안 나오니? 좋은 장비가 안 나와. 돈 주고 사긴 아깝고. 사이드어택의 사격력 상승이라. 이거 쓸만하려나? 방어력이 좀 떨어지지만. 그리고 아치 좀 맞춰주자. 지금 주인공 아치 하나만 더 올라가면은 쓰는게 되겠는데. 아 그래 유진석 봐라, 또 뭔가 막 많이 얻었는데 안 넣고 있었네. 어 뭐야 사이시콘데 공격이 거의 그거네. 내가 쓰는 거랑 되게 닮았네 이전에. 근데 그 사무라이 건이 쓰는 거랑. 라운드 리커버리 브레인 시즈 이거 필요 없고. 어설테 뭐 업소버 스킨 데미지 아머를 준다. 데미지 아머 동료 한 명한테. 퀵캐논 데미지가 무슨 1000%야 이거. 헐. 이게 낫다. 라운드 리커버리 넣고 업소버 스킨을 스크리머를 뺄까? 뭐 대충 넘어가고. 아, 내 메인테너스로 퍼센트 회복이구나. 7% 회복이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됐다. 됐나? 됐겠지? 아, 여기도 또 이거 일어나겠죠? 안 봐도 뻔하지, 뭐. 일어날 거지? 사이드 어택! 오케이 더 세졌다.
今なら接近戦が有効よ。 어? 이런 또 두꺼운 거잖아. 뭐야 이건 또. 잠깐만 잠깐 잘못했어요. 뜬금없이 튀어나와. 아침이라 그런가? 어이씨. 얼른 튀어야 돼. 얼른 튀어야 돼. 아! 아, 다 왔는데 씨.